안녕하세요. 소나마 야생아입니다. 아유, 또 3일 만에 3일 만에 저희 꽃밭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추가 계속 익어가고 있는데 고추를 안 따니까 여기 주인 아저씨가 고추 좀 빨리 따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왔어요. 나무에 고추들이 엄청 많이 익었어요. 이렇게 단지네님은 벌써 고추대를 뽑았던데 우리는 아직 고추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 고추 좀 따러 왔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도 한번 고추 따볼게요. 고추 따고 난 다음에 또 저희 꽃밭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아, 예쁘다. 그냥 꽃만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 아, 고추를 땄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바구니도 하나 땄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이 바구니도 아주 넘치도록 이렇게 땄거든요. 제가 삼물 딸 때, 수량이 달리거든요. 두 번째 딸 때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확실히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뜯어서 이제, 경제기에 달린 것을 찾고 있어요. 아주 풍성하게, 잘 익었어요. 좀 늦게 땄더니, 막 달려 터지기도 하고, 굵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속도 큽니다. 아, 지금 이제 제가 고추 다 씻어 널고, 풀들 좀 뽑아내고, 지금 여기, 토마토 그늘 아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여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여기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하단. 진짜 너무 예쁘죠. 그냥 이런 게 보고 싶어서 힘이 들어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쫄러리. 야, 이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 채송화가 나올 거예요. 여기 화분 앞에 이렇게 채송화. 이야, 진짜 죽여주죠. 너무 예쁘죠. 지금 쉬면서 풀 뽑으면서 지금 이제 11시거든요. 제가 여기 7시에 왔는데 꽃도 따고 씻어 널고 이제 잡초의 전쟁, 잡초 뽑느냐고 했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봉숭아고 그 뒤에 있는 게 지금 장미예요. 핑크색 장미. 저렇게 이쁘게 피고 있어요, 진짜. 이 봉숭아가 그래도 여기 하나가 있어서 여기 지금 채송화 옆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꽃밭답죠? 꽃이 있으니까. 저기 이제 멜란포디요. 이렇게 있고요. 지금 풀 뽑았어요. 여기 이제 먼저번에 뽑은 거고 오늘은 이쪽 앞으로. 어? 걔가 왜 안 보이지? 페랭이가? 아, 여기 페랭이 보인다. 페랭이. 또 저 뒤에 담장에 할머니가 저렇게 호박을 심었다가 뽑아내고 막 그래서 막 죽은 애들이 있어갖고 그거 다듬어주고 여기 지금 뽕나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어가지고 지금 뽕나무 톱질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 와, 톱질 장난 아니에요. 제가 나무 3개 지금 저기 뽕나무가 지금 3개 있거든요. 잘라냈어요. 근데 저거 걷어낼 기운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여기 꽃들, 여기 호박, 늙은 호박 보이세요? 호박들 저 주셨어요. 네, 여기 담장 너머로 온 호박은 다 제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박, 조그만 호박 두 개, 저 큰 호박 하나. 그리고 미스린 가득 제가 꽃 진 애들은 다 다듬어주고, 여기 보이시나요? 어디 갔지? 요건 붉은 후룩스. 후룩스는 제가 꽃대 잘랐어요. 잘라서 새순이 올라오면 또 꽃이 피어줄 거예요. 아, 그 뒤에 빨간 거는 붉은 숫잔대예요. 숫잔대도 저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미스린 가드도 제가 꽃 진화이 잘라줬어요. 그리고 저기 꽃은 새순이 올라오면서 저렇게 꽃이 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지금 옆에는 이제 요 뒤에 요런 거는 이제 아무튼 씨가 맺고 있어. 요거는
이쁘죠? 많이 폈어요. 에케네시아 핑크색. 너무 예쁘게 폈어요. 예쁘죠? 그 뒤에는 부처꽃. 세상에 이거 보세요.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랑 외송종 지금 부처꽃이 겹쳐져 있는데, 와, 잠깐만요. 손을 씻다가 수도가에서 여기를 봤는데 하늘바라기가 이쪽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저쪽에 쓰러져서 제가 저 지지대 긴 거를 세워줬는데, 어머, 이쪽에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풀을 좀 뽑았어요. 대충. 그래도 좀 꽃밭 갔죠, 이제? 아,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할리아 꽃도 이제, 아이고, 노란색도 이렇게 보이고, 저 붉은색도 이렇게 보이고, 아휴, 저 이제 풀 좀 여기 뽑아줬어요. 대충. 그냥 뽑아줬더니, 쟤는, 이 다할리아는 완전히 누워서 자라네요. 누워서. 힘들었나봐요. 이거는, 이거 대륜 다할리아 여기 하나가 이렇게 피고 있네요. 아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꽃들이 이렇게 피는 게 진짜 심퉁방퉁해요. 아유, 하늘바라기 멀리서 보니까 더 예쁜데 가까이 오는 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조금 후질근해 보이지? 그리고 에케네시아, 이거 아주 빨간색, 이거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준 건데, 지금 또 여기에서 새순 올라오면서 꽃대 올라오죠? 새순에서 지금 꽃대 올라와요. 이건 먼저 보내. 이거 더 바짝 잘라줄걸. 새순이 올라오면서 또 꽃대, 가을에 또 에케네시아, 이거 꽃을 또 볼 듯 합니다. 이거는 겹 접시꽃. 이거 꽃을 이제 많이 안 피네요. 여기 씨앗 몇 개 맺었다. 이거 씨앗 받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모처럼 세 가지 꽃이, 제 눈 안 보인다. 예. 썬파워. 채송아. 이렇게 꽃핀 모습을 또 보네요. 이렇게. 아유, 예쁘다. 아유, 이거 주엘 채송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미쳐버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채송아가 제가, 다 장악해요. 비댄스한테 또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푸른바구도 엄청 커졌고. 아이고, 비댄스 보세요. 아니, 얘는 저기, 비댄스가 아니라 버베나. 버베나가 한참 이렇게. 얘네들도 여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여기는 찬바람이 났거든요. 바람이 지금도 선선해요. 종다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절이 와서 시원한 건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시원해요, 오늘은. 아이고, 이거, 대풍등도 하나도 안 잘라줬더니, 신나게 크고 있습니다. 꽃도 펴주고. 얘 딸기는, 얘가 굉장히 진한 색인데, 올해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고 있어요. 나비스 꽃도, 이렇게 이제 또 꽃이 맺혔고, 아이고, 흑솔채. 아직 꽃은 안 폈어요. 제 접시꽃인데. 접시꽃 왜 저렇게 말라서 죽죠? 아유, 쟤는 뭐, 걱정 안 해요. 붓둘레에도 점점 많이 피고 있어요. 아유, 송이송이 그냥 가지 끝마다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꽃이 더 많아지겠죠? 아이고. 얘도 가지마다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엄청 예쁘겠어요. 붓들레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나무가 너무 예뻐. 꽃이 보세요. 나무가 예쁜 게 아니라 꽃이 진짜 너무 예쁘죠. 예뻐. 꽃, 범의 꼬리. 제가 맨날 이거 범의 꼬리라고 그래서, 아니 그냥 꼬리풀이라 그래서 꽃범의 꼬리. 꽃범의 꼬리도 지금 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아유, 제가 끙끙 알죠? 너무 힘들어서. 여기 그래도 그냥 한 번은 왔다 가야 되겠죠? 이렇게? 어디? 저기, 그거 뭐지? 무궁화꽃을 오늘 또 볼 수 있는지. 아이고, 여기 풀 어떻게 하면 좋아? 장난이 아니네. 얀타나 이렇게 또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올라오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아유, 매력있어. 란타나 진짜 너무 매력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것도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다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가지 올라오는 거는 가지 이제 더 못 치게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머나? 얘 뭐예요? 얘 뭐지? 여기 버베나가 있는 데인데? 풀인가? 뭐지? 얘가 여기 지금 하나 있어요. 버베나, 아니 버베나라네 이거. 이거 뭐지? 벨가못. 벨가못 지금 잘라줬는데 그 속에서 얘가 하나가 있어요. 얘 뭐예요? 풀인가요? 신기하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봤다가 풀이면 뽑아버려야죠. 우와, 여 집이 지금 에어컨을 안 켜니까. 우와, 정말 얘 엄청나죠, 엄청나. 우와, 꽃이 완전히 만개를 했네. 대박입니다, 대박. 오늘도 못 만나네요. 무궁화. 꽃봉오리만 보고 가네요, 또. 아, 여기는 진짜 엄두를 못 내요, 지금. 풀이 장난이 아닌데, 아, 뽑아줘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엄청납니다. 완전 잡초. 이야, 대박. 대박. 아유, 저희 꽃밭에 있는 유홍초도 이제 올라오, 꽃 피기 시작하나 봐요. 여기 딸랑 하나. 하나 피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아유, 백일홍은 언제나 예쁘게 돼 있으니. 아유, 이야. 진짜, 돌봐주지 않아도 그냥 꽃이 이렇게 피네. 이제 메리골드도 이제, 늦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꽃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바람 나야지 이제 요 꽃들이, 백일홍도 그렇고, 찬바람이 나야 이제 씨앗을 받을 수 있어요. 찬바람이 나야 요것들이 씨앗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씨앗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뻐. 맨드라미, 여우 꼬리 맨드라미 매력 있어요, 그죠? 꼬리가 이렇게 꼬부러지는 건 또 너무 귀엽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눈맞춤을 해야 좋죠? 나비도 놀러 왔네요. 아, 오늘도 아직 좀 그래도 더워요. 부모님들 올 시간도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